안녕하십니까. 해얼TV 정상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징기스칸은 정보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자무카이 공격 소식은 코롤라스 시조의 첩보망에 의해 징기스칸에게 보고됩니다. 징기스칸은 옹칸에게 이를 알리고 옹칸이 곧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합류하죠. 징기스칸과 옹칸은 결전 장소를 산악지역인 쿠이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몽골 비사의 쿠이텐 전투 상황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 여러 자료를 종합해 재구성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유력한 장수 2명씩 3개조의 전투부대를 편성해 3개 산에 각각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초 부대마다 앞에 다시 척후를 배치합니다. 적보다 먼저 상대를 발견해 관찰하고 기동성을 높여 전투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죠. 또 달란발주투 전투에서 모 아니면 도식으로 한 번이 회전의 운명을 걸다가 털린 것을 거울삼아 신중모드를 펼친 것이죠. 전초 부대를 맡은 징기스칸의 숙부와 옹칸의 아들 생굼은 산속에 숨어 자무카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맨 앞의 치코르코산에 매복한 전초 부대의 척후가 말을 타고 달려와 자무카의 선봉이 온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전초 부대는 아니 밤에 숨어서 적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당당하게 직접 맞서서 정보를 얻으면 되지. 이러면서 나가 양군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어느 부대냐고 묻고 밤이 되었으니까 내일 싸우자 이러면서 퇴각해 각기 본군과 합류해 잠을 자죠. 징기스칸으로서는 황당한 일이죠. 아무튼 다음날 양측의 전위부대부터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싸우다가 징기스칸군이 기세에 밀린 척 후퇴하죠. 궁수들이 활시위를 재고 매복해 있는 지점까지 유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오는 자무카군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자 집중 사격이 시작됩니다. 목표물을 겨누어 쏘는 조준 사격이 아니라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구역을 정해 무작위로 화살을 들이붓는 일제 사격이었죠. 현대전으로 치면 집중포화죠. 원래 초원에 존재하던 전술을 징기스칸이 가다듬어 살상력을 높인 것인데 훗날 세계정복에서 큰 효과를 보죠. 초반 전투에서 자무카이 전위부대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징기스칸이 필살기가 되는 매복 전술이 이때부터 꽃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역시 자무카는 보통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본대끼리 회전이 시작되고 조금 후에 쿠이텐 한가운데 솟아있는 산을 장악하죠. 자무카군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내려다보면서 싸우게 되어 적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중력 때문에 화살도 멀리 나가게 되죠. 그래도 징기스칸군이 용맹분전에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데 때 나이만 진영에서 샤먼이 나서죠. 자다라는 마법 의도를 사용해 비바람을 부르는 주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란한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BGM처럼 전장에 울렸겠죠. 아 그러자 정말 하늘에 검은 비구름이 가득해지며 천둥과 함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몽골고원은 평균 해발이 1500m가 넘어 평소에도 기후변화가 무쌍하긴 합니다. 몽골 여행 때 보니까 여름에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우두둑 쏟아지는데 돌멩이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박 덩어리가 100원짜리 동전만큼 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바람이 방향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징기스칸이 아니라 자무카 진영을 향해 몰아칩니다. 자무카군은 강풍을 마주하니까 화살을 조준하기 어렵고 쏘더라도 맞바람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말도 맞바람을 싫어하고요. 반면 바람을 등진 징기스칸 연합군은 기세등등해져 자무카군을 사정없이 밀어붙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무카군이 심리적 충격에 빠지며 무너지죠. 더 큰 불행은 자무카군이 뒤가 바로 낭떠러지였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낭떠러지로 밀려 떨어지며 죽어가죠. 자무카는 자신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평생 징기스칸은 영원한 푸른 하늘, 탱그리가 늘 자기 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전투가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이제 자무카군은 각 쿠리엔별로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패배하면 연기처럼 흩어지는 초원 전투의 양상이 재현된 것이죠. 칸을 버리고 지들만 살려 하다니 자무카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칸으로 옹립한 백성들을 약탈하며 도주합니다. 옹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징기스칸은 숙적 타이치오트를 추격합니다. 여기서 옹칸이 자무카를 추격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옹칸과 자무카는 안다 관계로 사실 적대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옹칸이 자무카 추격을 맡은 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였죠.
옹칸은 전사라기보다 뼛속 깊이 정치꾼이었습니다. 과거 물에 빠진 태무진을 지렛대로 신흥강자 자무카의 힘을 쪼갰듯이 이번에는 패한 자무카를 이용해 징기스칸을 견제하려는 생각이었죠. 타이치오트는 족장이 늙어 젊은 아우초 바하토르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오농강 건너에 진을 치고 옥세혈각으로 징기스칸군에 맞서죠. 그런데 전투 중에 타이치오트가 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징기스칸의 목 부분을 맞췄습니다.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죠. 젤메가 징기스칸을 놓고 길로 돌아와 밤새도록 굳어진 피를 빨아 삼키거나 토해내죠.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 피가 응고하지 못하도록 빨아내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맞다면 젤메가 밤새 드라큘라처럼 입을 목에 대고 피를 빨아 삼키고 뱉은 눈물겨운 노력이 사실 헛짓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정성 덕분에 한밤중이 되어 징기스칸이 깨어나 목이 마르다며 아이락을 찾습니다. 아이락은 말젖을 발효시켜 만든 몽골의 전통술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열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이락이 없었습니다. 젤메가 어떻게 하느냐? 옷을 다 벗고 바지만 걸친 채 맨발로 타이초트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이락은 없었지만 달구지에 타락,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죽인데요. 그것이 담긴 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을 갖고 와서 칸에게 먹여주죠. 비로소 칸이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까 젤메는 입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땅 주변은 피로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젤메가 상황을 설명하자 징기스칸이 묻죠. 내가 누워있을 때 왜 옷을 벗고 적진에 들어갔냐? 답이 걸작이죠. 적에게 들키면 투항하려고 옷도 입지 못하고 달려왔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그러면 나를 믿고 옷과 말을 줄 것이다. 그때 틈을 보아 재빨리 돌아오려고 했다. 만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살벌한 전쟁터에서 보여준 젤메의 우직함과 기지, 용기가 눈물이 날 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젤메는 징기스칸이 너커르, 동지 중에서 충용의 상징으로 통하는데 훗날 징기스칸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죠. 이튿날이 되니 타이치오트 병사들이 밤에 모두 도망가고 일부 백성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징기스칸 군이 도망치는 백성들을 잡아오고 있는데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태무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듣고 사람을 보내 물어봅니다. 나는 소록한 시라의 딸 카다안인데 병사들이 남편을 잡아 죽이려 해 태무진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기억나십니까? 4편에서 태무진이 타이치오트에게 잡혀가 탈출할 때 태무진을 구해준 소록한 시라의 딸이죠. 징기스칸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급히 달려가 카다안을 힘껏 포옹합니다. 이미 남편은 죽어 있었죠. 징기스칸이 안타까워하며 소록한 시라와 그 두 아들 친바이와 칠라운을 모두 찾아 후대하죠. 이 중 동생 칠라운은 훗날 징기스칸이 사구로 용맹을 떨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타이치오트와의 전투에서 또 한 사람의 명장을 만나는데요. 징기스칸이 쿠이텐에서 타이치오트와 전투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맞은편 산등성이에서 화살이 날아와 징기스칸이 엉겹결에 피했습니다. 대신 징기스칸이 탄 말이 목에 맞았죠. 말이 뼈가 꺾어집니다. 활자 쏘는 몽골인들에게도 사거리 밖의 먼 거리였고 말이 철갑을 두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목뼈를 부러뜨렸으니까 대단한 강궁이었던 거죠. 징기스칸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타이치오트 포로들을 모아놓고 어느 놈이 산 위에서 쏜 것이냐?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이치오트의 예성민인 지르고아다이가 나서더니 자기가 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 나를 죽인다면 한 웅큼이 땅만을 더럽힐 것이다. 용사로 받아주소서. 그러면 전 세계의 깊은 물을 건너고 빛나는 돌을 깨트리며 싸울 것입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이 말하죠. 내가 적을 죽이는 것은 적대한 것을 숨기며 말을 바꾸는 자들이다. 너는 적대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너커르로 삼을 만하다. 그러면서 제베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중용합니다. 자신이 말처럼 훗날 정복전쟁에서 수부타이와 함께 세계적인 명장으로 활약하죠. 제베는 화살촉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부르게 되면 과거에 칸을 쏜 대죄가 지워지는 심리적 효과도 있었겠죠. 만약 징기스칸이 그런 점까지 고려했다면 대단한 통솔력이죠. 그때 타이치오트의 족장 타르코타이 키를토크는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성민인 시르구에토 에브겐이 두 아들과 함께 타르코타이를 잡아 징기스칸에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몸이 뚱뚱해 말을 탈 수 없어 달구지에 태워가는데 타르코타이 아들들이 추격해왔습니다. 그러자 시르구에투가 타르코타이를 말 타듯 깔고 앉아 목에 칼을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며 위협하죠. 대부분 이런 경우 인질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타르코타이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태무진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어릴 때 사람들이 유목지에 홀로 남겨두었지만 내가 데리고 왔다. 또 태무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죠. 그렇게 시르구에투 가족이 타르코타이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주인을 잡아가면 징기스칸은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며 죽일 것이다. 아버지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타르코타이를 풀어주고 징기스칸에게 가서 말합니다. 차마 주인을 죽일 수 없어 놓아주고 우리 힘을 바치려고 왔다. 이럴 경우 귀순한 시르구에투 가족을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장을 놔준 것을 아쉬워해야 할까요? 징기스칸이 말합니다. 자기의 칸을 잡아왔다면 너희를 죽였을 것이다. 자기 주인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은 옳은 것이다. 상을 내리죠.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And you give me a rainbow every day.